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4개 도로에 대한 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말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20년 만에 국도 승격이 추진되면서 전라남도는 현재 4개 노선에 대한 국도 승격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고흥 완도 간 해안 관광도로 42.4km, 고흥 장흥 간 해상교량 14km, 고흥 복내 간 우주센터 진입도로 6.1km,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18.5km 등 총 81km 구간입니다. 이 가운데 고흥에서 완도와 장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와 접속도로 등은 아직까지 미개통 구간으로 건설 비용만 1조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위치가 조금 빠진 상태인데 그게 연결됨으로써 완도라든가 목포, 여수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요충지로 될 걸로 봐서 관광이나 교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국민들이 적극 지금 개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만간 완공하는 나로우주센터 진입도로도 이미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물류와 교통흐름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4년에 개통된 이순신대교 역시 체계적인 유지 관리는 물론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도 승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평균 36억 원에 달하는 진입도로 유지관리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간담회 및 국도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 국도 승격 및 지정국도 지정을 요구하였으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예정됐던 국도 승격 결정이 6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국도 승격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이번에 기재부 협의를 거치지 못하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다시 짜는 5년 후를 기약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SOC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동부시군이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합니다. 순천시 등 전남 동부지역 시군은 정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기존 밤 9시에서 1시간 연장해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되지만 유흥시설 등은 영업 제한이 유지됩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던 영암군 시종면의 종오리 농장이 최종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는 등 전남에서는 지난해 말 이후 8개 시군에서 16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또 함평의 야생조류에서도 전남 14번째 AI 항원이 검출됐고 나주와 담양 지역 습지의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기지인 농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농업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는 네 차례 추경 예산을 짰습니다. 이 와중에 농어업 분야 예산은 2천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동안 농민은 번번이 제외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과연 우리가 그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느냐를 저한테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21개 국가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농산물 수출 금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의 곡물 자급률은 21%. 쌀을 제외하고 밀, 콩 등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수요를 받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분 예산은 절대적으로 GDP의 비중이 또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그 비중에 있어서는 줄어듭니다. 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수도권 집값도 따지고 보면
농업 홀대로 인한 수도권 인구 과밀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식량 자급률과 농촌 소멸 위기를 챙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식량 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총리님? 예, 뭐 그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튿날까지 8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질의에서 농업 관련은 고작 20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가격도 한풀 꺾인 건데요.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된 지 20년이 넘는 풍암과 금호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중대형 아파트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10%가량 상승했지만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슷한 면적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2배 넘게 비싸다 보니 이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신축하고 구축하고 그 갭 차이가 또 대형 평수하고 소형 평수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좀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시내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 이전에 하루 평균 150여 건씩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하순으로 가면서 기존 물량의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 12월 마지막 주 상승폭이 0.18%로 내려간 이후 올해 2월 첫 주 상승폭은 0.1% 아래로 하향 안정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 담보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취등록세를 기존보다 8배 넘게 부담하게 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와 달리 광주 지역 아파트는 투자 대상으로서 이점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의 투자적인 장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분들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5년 안에 83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광주 아파트값 안정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는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찾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챙길 예정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는 1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 뒤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가 평균보다 3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설 연휴 화재 12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설 명절 평균 하루 10.5건으로 3년간의 1일 평균 7건을 웃돌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15일까지 전체 소방서에서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여수 지역 공영주차장 20여 곳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